자, 우리 아롱다롱 TV를 한번 소개를 시작할 텐데 이렇게 세 분이 자리해 주셨어요. 그래서 세 분 각자 자기 소개를 짧게 좀 해주시길 바랄게요. 예, 네. 어머님부터 할까요? 네, 네. 부탁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아롱다롱 TV의 엄마 이혜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저는 아롱다롱 TV에서 아롱이 이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롱다롱 TV에서 다롱이 이채민입니다. 자, 딱 봐도 너무 이렇게 행복하고 밝은 가족분들이 이렇게 함께 해주셨는데 채널에 대해서도 한번 소개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머님께서? 아, 네네. 네. 저희 아롱다롱 TV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누나 13살이에요. 13살 누나, 11살 남동생이 주를 이루는 그런 채널이 키즈 크리에이터 채널이고요. 이제 가족이 나오다 보니까 엄마랑 아빠도 같이 출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일상, 뭐 좋아하는 장난감 리뷰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뭐 포맷으로 하고 있고 지금 아주 재밌게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네, 즐거운 표정 맞죠? 아니 제가 이 밀령뷰 준비하면서 아롱다롱 TV 원래도 제가 좋아하고 알고 있었지만 좀 자세히 좀 살펴봤어요. 네. 그래서 좀 깜짝 놀랐던 게 2015년 12월에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까지 그죠? 네. 지금까지 800편이 넘는 영상을 올리셨어요. 네. 그래서 단순 계산을 해보니까 1년에 한 180편? 네. 그러면은 이거 하루 이틀? 이틀에 한 편꼴로 지금 제작을 해서 올리셨다는 얘기라서 와, 이거 어떻게 이렇게 다작을 하실 수 있었을까? 엄청난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떻게 이렇게 다작을... 한 번이라니까 진짜 지난 시절이 생각이 나네요. 감회가 남다르신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지금까지 즐거웠으니까 했고 많이 힘들다는 생각은 못하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한 번 무슨 교육 나갔을 때 그때 한번 제가 했을 땐 1.5일에 하나 업로드 했더라고요. 근데 아마 2일이 된 거는 이제 요즘 최근 아이들이 좀 크면서 본인 스케줄도 있고 뭐 컨디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는 아주 오래 할 생각에 요즘은 조금 업로드 시기가 늦어졌는데 중간에는 정말 1일 1 업로드 했었어요. 네. 왜냐면은 그냥 모든 일의 성공이 저는 꾸준함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네. 이거를 그냥 꾸준하게 하는 게 재밌기도 했고 제일 일이기도 했고 또 유튜브가 성장하는 비결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꾸준히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무엇보다 아이들이 잘 재밌게 해주고 맨날 엄마 못 찍어요 못 찍어요 아이디어도 많이 주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하게 됐습니다. 초기에는 핸드폰으로 지금도 핸드폰도 쓰지만 핸드폰으로 찍고 어플로 편집을 했어요. 그니까 뭐 출퇴근하면서 오가면서 해가지고 그리고 우선 잠은 하루에 기본으로 두세 시간밖에 안 잤죠. 나머지 시간에 해야 되니까 그렇게 열심히 했답니다. 그래서 많이 할 수 있었고 남편은 사실 지금 유튜브 채널은 전혀 관여하지 않아요. 가끔 이제 출연만 해주지 네네. 뭐 채널을 같이 뭐 영상을 촬영 편집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저랑 아이들이 해서 오히려 더 재밌고 편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와. 이거는 진짜 박수를 안 칠 수가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유튜브 채널 성장도 중요하지만 저희 두 아이의 성장에 포커스를 네. 뒀기 때문에 그냥 아이들하고 여행 가는 날은 여행 네. 찍고 뭐 오늘 문방구 탐방한 날은 문방구 찍고 그러다 보니까 좀 주제가 다양해졌고요. 그래도 잊지 않는 거는 요 또래 초등학생 아이들 또래 아이들이 좋아하는 주제에 맞춘 거예요. 이제 그 안에서 조금 제가 혼돈스러웠던 거는 이제 크면서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좋아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개인 채널을 각각 또 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거의 가족 안에서 이뤄지는 네. 초등학생을 둔 아이들의 가족에서 일어나는 걸 하다 보니까 다양해졌어요. 아롱다롱 TV를 어떻게 분류하고 정의할 거냐를 네. 생각해보면 네. 여러 가지 국면 이런 네. 모양이 있겠지만 교육 채널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 네, 그 안에 담겨있는 진짜 네. 깊은 의미는. 그래서 참 존경스럽습니다. 아, 네. 어머님을. 그리고 사실은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유튜브 채널이 성장할 때 한 주제 네네. 하나의 어떤 포맷 이게 더 유리하다라는 건 익히 그렇게들 많이 알려져 있지만 네. 그 이론보다 조금 벗어나 있는 그런 루트가 있다면 네. 그런 테크트리가 있다면
셀럽. 네, 맞아요. 예. 네. 근데 아이들이 이미 셀럽이고 네. 셀럽으로 성장하고 있는 그 네. 비결이 지금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네.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 하자. 네, 네. 네, 그건 것 같아요. 네, 그냥 아이들 모습 그대로를 좋아하는 아주 많지 않아도 저희한테는 엄청 큰 신만이라는 분들이 네. 큰 분이잖아요. 그럼요. 그분들이 그냥 아이들의 모든 걸 좋아해 주시는 그게 고마운 거죠. 그리고 요즘 트렌드에 또 이런 셀럽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다양하니까 아이들이 좀 더 선한 영향력을 가진 셀럽으로 잘 성장했으면 좋겠어요.